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세종실록 제34부 비극의 서막 세자의 첫 결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425년 3월 세종은 자신의 장남인 세자 이향을 위한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게 뭐였냐면은 서둘러 후사를 보게끔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만이 왕실의 대기가 탄탄하게 굳어지지 않겠냐. 실제로 세종 자체가 이미 18세 때 장남인 이양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찌감치 준비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진도를 빼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세자빈을 간택하는 것을 갖다 시도를 하게 되는데, 세종은 세자가 12세가 되자 이쯤 돼서 이제 혼인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미리미리 이제 혼담 준비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전에 일이긴 한데, 1425년에 세종은 변계량과 유순도를 불러가지고 세자의 배필로 누가 적당한지를 고르도록 지시를 했다는 거죠. 변계량, 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변계량도 나름 당대 유명한 학자였지만 사실은 그 형이 좀 유명해요. 그 형이 변중량이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옛날 얘기네요, 이것도. 태조실록에서 한번 그 얘기 했었죠. 정몽주 격살 사건 때 그때 원래 이성계 진영이 있었지만 정몽주의 제자였기 때문에 이걸 차마 그냥 넘길 수가 없어가지고 이방원이 정몽주에 대해서 격살 계획을 세우자 이 사실을 몰래 가서 알렸던 인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변중량이죠. 이때 변중량은 차마 이걸 외면할 수가 없어가지고 스승인 정몽주한테 이걸 알렸지만 끝내 정몽주는 비명에 가게 되죠. 그 이후로 뭐 이제 변중량은 그냥 대세라고 생각을 하고서 마음을 바꿔서 그냥 조선개국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변중량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마이너틱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뒤로 조준과 정도전 라인으로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방원하고는 반대파였죠. 근데 또그 밑에서 고분고분하게 말 듣고서 따랐던 게 아니라 또막 정도전한테 대들었던 모양이에요. 어떤 정책 안건을 두고서. 자, 그래서 변중량은 투옥되는 신세를 겪게 되죠. 그러면은 정도전에 대한 반감도 있을 법도 하고 1차 왕좌의 난때 이방원 측에 붙을 법도 한데, 또 변중량은 어느 쪽에 붙냐면은, 여전히 이제 이방원의 반대측에 서게 됐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이성계를 시위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방원에게 처단을 당하는 그런 불운한 운명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형은 조금 불행하게 살다가 갔는데, 그 동생인 변계량은 당대 최고의 명사 중한 명으로 꾸준히 성장을 해가지고, 세종 때까지 천수를 누리다가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당시 변계량 같은 경우는 당대의 내노라하는 학자일 뿐만 아니라 사주팔자에 상당히 능통을 했고요. 유순도 같은 경우는 또 음양술에 정통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세종은 변계량과 유순도에게 좋은 가문에서 배필을 고르되 세자하고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은 여인. 그래서 궁합까지도 좀 같이 봐봐라. 그렇게 주문을 했다는 거죠. 사료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죠. 경인에 나아갔다. 임금이 대제약. 변계량을 불러서 명하기를 유순도와 더불어 세자의 배필을 점쳐서 알려라 하였다. 그러니까 좀 세종도 특이한 게 뭐냐면은 무슨 사주팔자 궁합 이런 것까지 감안을 했다라는 거죠. 계량이 약간의 사주 운명을 볼줄 알았고 순도는 비록 유학에 종사하는 자이나 순전히 음양술수와 의술로 진출한 자였다. 두 사람 다 이제 근본적으로는 성략자긴 했지만 이런 사주팔자 음양술 이런 것을 굉장히 정통했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세종의 요청에 따라서 변계량과 유순도가 심사숙고 끝에 가문도 좋아야 되고 특히 궁합도 좋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선정된 운명의 여인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휘빈 김씨였습니다. 휘빈 김씨는 상호군 김오문의 여식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뭐였냐면은 휘빈 김씨 집안 자체는 나쁘진 않았는데 나이가 조금 있었어요. 세자보다 연상이었고. 근데 어쨌든 변계량과 유순도가 세자하고 궁합이 좋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선별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연상이었다는 점도 문제가 됐지만 그거보다 더큰 문제가 있었어요. 종종 왕비들이 연상인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뭐 연상인 왕비를 들이면은 그게 뭐좀잘안 되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뭐였냐면은 휘빈 김씨의 외모가 굉장히 박했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놈의 외모 지상주의는 이 시대에도 여전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 때문인지 아니면은 당시 세자 나이가 불과 12살이니까 뭐만 나이로 쳐봤자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물론 초등학교 6학년 때 사춘기가 좀 와가지고 사랑에 눈을 뜰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나이예요, 그 나이 때는. 그래서 어쩌면은 나이가 너무 어린데다가 더군다나 연상의 누님을 만나니까 그다지 뭐 여기에서 사랑에 눈을 뜨기가 좀 애매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이유는 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죠. 근데 이때 세자가 마음에 들어하는 궁녀들이 있었다라는 걸로 봐서는 아마 외모 문제가 컸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그 외모 문제 때문에 휘인 김씨는 그다지 세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그런 이제 불운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세자의 사랑을 얻지 못한 휘인 김씨, 당연히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본래 이게 참 그렇잖아요. 세자빈이니 중전이니 그런 사람들은 말이 좋아서 뭐 나라의 국모다 그렇게 이제 높여 부르는 거지, 진짜 좀 적나라하게 속되게 말하면요, 애 낳는 기계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 중전이나 세자빈이 해야 될 가장 최대의 과업은 뭐냐면은 왕실의 대통을 이을 후사를 만드는 거. 그게 최우선 과제라는 거죠. 조선 왕실 역사를 봤을 때 이거 한 중전이나 세자빈들이 나중에 이제 팔자 좀 피는 거고, 이거 못하면 정말 불운한 운명을 맞이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최우선 과제인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이게 또 그렇잖아요. 하늘을 봐야지 별을 딴다고. 도통 세자가 잠자리에 와줘야지 애가 생기는 말도 할 텐데, 세자가, 이거 올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사를 보는 문제에 굉장히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대로 가다가는요, 휘빈 김씨는 끝내 세자의 마음을 얻지 못한 채 독수 공방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요, 자칫 잘못하면은 중전의 자리에 못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분 나쁘면은.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세자가 뭐 다른 궁녀하고 눈이 맞아서 거기서 후사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게 또 세자빈이 교체가 될 수도 있고, 설사 세자빈이 교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 신분이 있으니까 세자빈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 하더라도 찬밥 신세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은. 그러니 휘빈 김씨 입장에서는 이게 하루하루가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골몰하던 휘빈 김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는 거죠. 휘빈 김씨는 자신을 모시는 측근 궁녀인 호초라는 궁녀를 불러가지고 남자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묘책을 알아오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묘책이란 게 뭐냐면은 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거의 미신에 가까운 회개망측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유행했던 그 만화 중에서 영심이란 만화가 있거든요. 그 영심이란 만화에서도 보면은 그런 미신적인 술수가 나와요. 영심이가 밤 12시에 하얀 소복을 입고 입에다 칼을 문 채, 정확하게 12시에 맞춰가지고 깨진 거울을 갖다 화장실에서 본다. 그럼 거기서 이제 뭔가 좀 이제 일어난다, 자기가 원하는 게. 그런 좀 미신적인 행동을 갖다 하는 장면이 나와요. 현대사에서도 그런 것들 종종 있잖아요. 이 시대에도 그런 거 있었겠죠. 그런 걸 알아보라고 시켰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상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호초가 말하기를 건년 겨울에 주빈께서, 여기서 말하는 주빈이 휘빈 김씨죠. 부인이 남자에게 사랑을 받는 술법을 묻기에 모른다고 대답하였으나, 처음에는 호초가 모른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괜히 알려줬다 나중에 뒤탈이 생길 것 같으니까 모릅니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했던 거죠. 그러나 주빈께서 강요함으로 비가 드디어 가르쳐 말하기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죠. 요즘식으로 따지자면 이거는 호초는 그렇게 크게 죄가 없다라고 판결이 날 수도 있어요. 따지고 보면 위계에 의해서 억압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게 된 건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남자가 좋아하는 부인의 신을 베어다가 불에 태워서 가루를 만들고 가지고 술에 타서 남자에게 마시게 하면 내가 사랑을 받게 되고 저쪽 여자는 멀어져서 배척을 받는다 합니다, 라는 그런 미신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알려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자가 마음에 들어하는 궁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외모 때문인 것 같은데, 그 마음에 들어하는 궁녀들의 신발을 훔쳐가지고 일부러 가위로 잘라가지고
가루를 만든 다음에, 불에 태워서, 그 가루를 만든 다음에 그 가루를 술에 타가지고 남편에게 먹인다. 그러면은 남편이 마치 큐피트의 화살을 맞은 것처럼, 세자가 이제 큐피트의 화살을 맞은 것처럼, 뿅 가가지고 휘빈 김씨를 좋아하게 되고, 그 신발의 주인들, 평소 이제 세자가 총애를 했던 그 궁녀들한테는 관심이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뭐 이제 미신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뭔가 들어보면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휘빈 김씨가 이거를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 휘빈 김씨는 세자 이향의 총애를 받는 측근 궁녀의 신발을 몰래 구해가지고 그 방법을 시행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위로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서 가루로 낸 다음에 술에 탄 것까지 한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했는데 이게 또 막상 이거를 갖다가 진짜 실행에 옮기려고 하니까 쫄렸는지 어쨌는지 한세번 정도를 시도를 하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쉽게도 실패. 그냥 미수로 끝나게 되고요. 호초가 알려준 방법을 끝내 시행하지 못한 휘빈 김씨는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하게 됩니다. 야, 이거 말고 이건 너무 심장이 쫄려서 못하겠다. 좀더 이거보다 쉬운 거 없냐? 자, 그러자 이제 호초가 다른 방법을 알려주게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이것도 정말 미신적인 이야기죠. 사례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호초가 또 말하기를 그 뒤에 주빈께서 다시 묻기를 그 밖에 또 무슨 술법이 있느냐고 하기에 비가 또 가르쳐 말하기를 두 뱀이 교접할 때 흘린 정기를 수건으로 닦아서 차고 있으면 반드시 남자의 사랑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뱀이 교접을 할때 그때 이제 흘린 정액이죠. 그거를 수건으로 닦아서 간직하고 있으면은 뭔가 이제 휘빈 김씨가 매력 만점이 돼가지고 그런 아우라가 풍겨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인 세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휘빈 김씨가 즉각 이거를 또 시행에 옮겼다라고 하죠. 이거 말고도 이제 휘빈 김씨는 그냥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면서 세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다 하나같이 근데 미신적인 얘기들이고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거를 하면은 모르겠어요. 무슨 뭐 플라시보 효과가 있으려나? 한 그런 거나 있는 거지. 아니, 근데 여기선 플라시보 효과가 의미가 없죠. 실질적으로 세자의 관심을 받아야지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러니 뭐 이게 그다지 큰 효과는 없었겠죠. 이처럼 휘빈 김씨가 세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해괴망측한 방법들을 계속 하다가 이게 꼬리가 길면은 밟힌다고 결국에는 덜미가 잡히게 됩니다. 세자빈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겼던 세자궁 소속의 궁녀 순덕이 어느 날 이제 호초를 추궁을 해요. 너 요즘 행동이 수상하다. 그렇게 추궁을 하다가 호초가 훔친 궁녀들의 가죽신 그 껍질의 일부를, 그러니까 아직 이제 그걸 계속 갖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거를 또 증거물로 확보를 하는데 성공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호초가 빼도 박도 못하게 걸리게 됐다는 거죠. 방법이 있나요, 그냥?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을 갖다가 불었던 거예요. 난 이거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세자빈이 강요를 하셔가지고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방법들을 알려드렸다. 그렇게 이제 자기는 좀 억울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야기가 세종의 귀에도 들어오게 되는데 세종 당연히 이거 완전 춘공 깽이죠. 대경 식석하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세종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휘빈 김씨를 불러서 사실을 추궁을 하게 됩니다. 이미 호초가 어느 정도 군대다가 증거 자료까지 다 확보를 한 상태잖아요. 여기서 뭐더 거짓말 해봤자 뭐 방법이 있겠어요, 그게.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 몰린 휘빈 김씨는 어차피 여기서 더 이상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순순히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사실을 인정을 하고 이실직고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안타까운 사건인데 물론 휘빈 김씨가 이런 행동을 한 거는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휘빈 김씨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었냐라고 했을 때, 아, 그 1차적인 책임을 놓고 보자면은 세자 이향도 책임 소재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세자가 관심을 안 가졌으면은 오죽했으면은 진짜 세자빈이 이런 행동을 했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나름 이제 측은지심이 발동할 법도 한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종류의 술법들, 압승술이라고 하죠. 이런 술법들은 도저히 궁에서는 활용하기
허용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정말 조선시대에 특히 성리학적인 이데올로기에서는 절대로 허용할 수가 없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또 무려 세자빈이 했으니 세종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장차 나라의 국본이 돼야 될 세자의 배필인 세자빈이 이러한 술법을 행했다. 그런 점에서 세종이 받은 충격은 정말 컸을 거예요. 더군다나 세종은 세자를 완벽한 군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랜 세월 공을 들이고 있었죠. 그래서 얼마나 어릴 때부터 타이트하게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2세를 낳는 문제까지만 확실하게 끝내면은 모든 게다 끝난다.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건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세자빈의 이런 불순한 행동으로 인해서 세자의 경력에 흠집이라도 난다면은 세종 입장에서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은 완벽한 왕이 되게 됐는데 감히 내 아들 커리어에 흠집을 내? 이거 용서 못해. 이런 기분이었을 거라는 거죠. 1429년 7월, 마침내 세종은 휘빈 김씨가 부덕한 행동을 했으므로 더 이상 조정의 제사를 받드는 세자빈이 될수 없다 라는 명분으로 패출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종묘에 고하고 공식적으로 패출을 선언을 했다는 거죠. 자, 이로써 세자 이양의 첫 결혼 생활은 불행한 파혼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문제는 세자빈이 패출이 됐으니 세자가 새로 배필을 얻어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여염집 같으면은, 사실 요즘 같았으면 그랬겠죠. 그냥 한번 이렇게 결혼 생활 했다가 뜨거운 맛을 보고서 파혼을 했으면은, 나 이제 더 이상 결혼 안 한다. 그러고 나서 뭐 평생 솔로로 살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대의 관념으로는요, 이렇게 평생 솔로로 산다는 게 상당히 좀 힘든 일이었고, 더군다나 세자예요. 세자가 솔로로 사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또 세자가 재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결혼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다음번 결혼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됐죠. 그래서 세종은 그야말로 필사의 각오로 이번만큼은 확실한 여인을 얻어야 된다. 아주 확실한 며느리감을 얻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종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요. 왜 세자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파혼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그거는 1차적으로 휘빈 김씨의 용모가 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자의 사랑을 얻지 못했음을 간파하고, 다음번 세자비는 반드시 세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엄청난 미모의 여인을 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됐다는 거죠. 무려 세종대왕께서 엄청난 외모 지상주의를 보여주게 됐다는 겁니다. 세종은 이 같은 결정을 신하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택할 세자비는 가문보다도 우선시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인물이다. 외모를 보자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양가집 규수들 가운데 후보군을 뽑아놓고 이 산전수전 다 겪은 내관과 궁녀들로 하여금 외모가 출중한 세자빈을 선발하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따지자면은 미스코리아 진 대회를 갖다가 열자는 거였는데 물론 이에 대해서 강력한 보수주의자 허조 곱게 넘어갈 양반이 아니죠. 난리가 납니다. 아니, 어떻게 장래의 국모를 선택하는 일인데, 그런 세자빈을 외모만 보고서 뽑을 수 있습니까?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당연히 세자빈은 가문도 봐야 되고, 덕망을 봐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세종은 뭐라고 이제 하소연을 하냐면은, 허조, 당신 말이 맞기는 맞다. 근데 한번 해보니까, 이거 뭐 한두 번 면접 본다고 해가지고, 덕망을 어떻게 파악을 하냐. 사실 뭐 요즘도 이게 있는 문제잖아요. 그냥 면접 한번 봐가지고 그 사람 인성이나 성품 이런 걸 어떻게 다 파악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세종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첫 번째 결혼 생활이 외모 때문에 파탄이 났으니까 이번에는 그 점을 갖다 착안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외모를 기준으로 뽑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게 이제 세자의 결혼 생활이 순탄하게 풀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세종이 밀어붙였다라는 거죠. 자, 세종의 설득에 뭐 사실 달리 대안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하들은 마침내 세종의 방법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 세자빈 간택은 외모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간택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과연 세자 이양의 두 번째 결혼 생활, 두 번째 결혼 생활은 순조롭게 잘 풀리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번에 뽑히는 세자비는 정말로 외모가 출중한 미스 코리아 지인이 뽑히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